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록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01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 가지 주석과 책과 신학서적을 많이 공부해서 설교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구절 한 구절씩 깊이 깊이 공부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더 깊은 것도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로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3년을 하건 10년 하건 그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참 내가 이걸 못해서 아쉽다 그런 마음보다는 아,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성령님이 영감해서 쓰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느꼈던 세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마지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꼭 요한복음을 이다 들은 사람들이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좀 서로 나눠보기로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24절, 25절은 사도 요한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24절 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그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의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23장, 3절까지, 요한복음 21장 23절까지는 요한이 썼고, 그 다음에 이두 절은 그 요한이 실제적인 인물이다. 내가 증거한다. 내가 증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좀 많이 틀립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의 깨달음, 이론, 어떤 사변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떤 이론과 철학과 종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실제적으로는 없어도 이론적으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액땜했다 치자. 그러면 이 사고 자체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꿈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인생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세속적인 어떤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치진 않았는데 온 차가 다 긁혀먹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액땜했다 치자라고 하는 게 세속적 가치관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아픕니다. 야, 아픈 것은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이 어떤 사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하는 병원의 의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상의 체계나 사변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 실제적인 사건에 의해서 돌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기독교는 그렇게 깨달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 잘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먹게 달려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착각하면은 여러분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느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내가 지금 나은 병은 있느냐, 이게 기독교인 것이지 깨닫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실제인 것이지 사변이 아니에요. 그 실제를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변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기독교는 실제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다, 이론이 아니다, 깨우침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24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아주 일부만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일부만을 기록했지만 이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에 하등의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고 이 복음서만 알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이렇게 돌이켜 말하면 이건 기쁜 말이죠. 그는 좀 슬프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얻으면 방법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걸 찾아서 봉으로 서로 뛰어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제 12월 31일 이제 마무리되고 신년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이지 뭔가 또 새로운 영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둘러 뭐 어디 뭐 산다 죽은다 막 그런 기도원으로 돌아다니면서 연말 연초를 그렇게 보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것도 충분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디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이 있다 그런데 가지 말란 말입니다. 주로 용하다는 것은 점쟁이한테 쓰는 것이지 우리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걸 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가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상한 기도원에 가서 머리 숙이고 머리 흔들어대며 안수받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난 꼭 가고야 말겠다 그런 분도 계실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뭡니까? 오직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딱 알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면 너희 믿음도 헛되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실제가 아니면 기독교는 사실 다른 종교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지금 살아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내가 가고 나 대신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까지 같이 거하리라. 이 말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의 핵심은 결국 나 대신 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임재하고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으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나를 보리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시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팽배해 있는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느낌, 이것에 대해서 장로교도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누가 가져가냐면 은사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언제 느끼냐 그러면 막 찬양을 수십 번 되풀이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불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사실 불법적입니다. 왜 불법적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자 그것들을 은사주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장로교회의 가장 그 저희 교회의 단점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회의 가장 크게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 저희 교회가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그게 곧 성령의 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큰 착각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실질적으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담이 먹자마자 죽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은 선악과 안에 독이 있는 게 아니죠. 선악과 안에 독이 있었으면 먹고 죽는데 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함으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은 무엇이 죽었냐면 영의 생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붙어있던 뿌리가 잘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꽃꽂이 할 때 꽃을 자르면 곧바로 시듭니까? 시들지 않습니까?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걔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 꽃은 시들고 잎은 시들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잘리자 그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의 죽음을 통한 육체의 후폐함이 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영이 그 순간에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식과 이성과 합리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의 자손들 중에 얼마든지 문명을 발전시켰고 노아 같은 경우는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지식과 지성과 이성은 죽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죽었고 영이 죽었고 죽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성은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할 때 이성과 합리성 조직적인 신학체계로 교리적인 조직적인 신학체계로 내가 성경을 차곡차곡 공부할지라도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육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성은 죽지 않았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성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기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체계적인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곧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체계를 동의하고 있고 나는 이 교리를 동의하고 있고 이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영적인 죽은 자도 얼마든지 합리성으로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고 또 그 성경이 맞다고 동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자에게 예비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비하신 게 있는데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실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자연인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자연인에게 느껴지지 않는 뭔가를 예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절대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자연인, 일반적인 자연인에게 주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자연인이 오감으로 그걸 느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심지어 공부를 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누구에만 주니까? 선택되고 사랑하는 자만 주니까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쁘기도 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기도 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가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누추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랍스타를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랍스타를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랍스타를 한 번 먹다니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여러분 몇 명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랍스타를 볼 때 저게 새우 맛일까? 저게 영덕대게 맛일까? 저는 항상 생각했고 에이 먹지 말자. 저 돈 있으면 차라리 저금해서 다른 거 쓰자. 이런 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대접을 해줘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습니다. 대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흉측하게 생긴 이 랍스타를 먹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안 들어봤으면 그 맛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맛을 모르는 자에게 랍스타 1인분에 10만 원인데 같이 먹자 그러면요 차라리 된장찌개 먹으란다 그리고 말아요. 그 랍스타에 그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건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먹지 않고 차라리 된장찌개 먹어가면서 돈 아껴서 그걸로 옷 사입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게끔 우리에게 해주는데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내 머릿속에 심어주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인은 어떤다고 했습니까? 자연인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연인은 영혼이 죽어있는 대신에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지성과 의지와 인격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했을지라도 성령의 마음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다해서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의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요한복음 24장에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이다, 실제다, 그게 아니라 이론으로, 성경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통달하게 해주는 마음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몰라요. 왜? 방금 고린도 전서 2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바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입니다. 아무리 그가 머리를 돌리고 돌리고 짱구를 돌리고 돌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듭나 보지 않냐고, 자기가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랍스타를 먹어본 사람이 랍스타를 먹으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향해서 아이고야 그 돈이면 뭘 그걸 먹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이 지금까지 살면서 랍스타를 딱 한번 먹었습니다. 그럼 랍스타를 먹을 때 그 기분과 랍스타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나의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뭐 40년 이상은 랍스타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살았었던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먹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면 안 먹어본 거 다 아는데요. 예, 다 이렇게 예, 하는데 이 앞에 40년은 한 번도 랍스타를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랍스타를 먹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랍스타를 먹었을 때의 기분과 랍스타를 먹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마음을 다 압니다. 왜? 자기도 그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거듭난 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자기의 좋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입이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도 여행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여행 가본 끝이 어딥니까? 강원도에. 그런 사람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풍광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꼭 보고 싶은 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북극 근방에 밤에 나타난 오로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로라. 그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감동한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탄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 만드셨군요 라고 탄성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 매력에 빠져 모든 직장 때려치고 매일 여행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가지 말라는 그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눈 속에서 벌벌 떠고 올라오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는 왜 가니? 그러니까 산이 있어 올라가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움이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냉랭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보고 놀라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격과 감동과 뛰어 뛰임이 없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이론적으로만 체계를 갖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죄사함의 교리를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죄사함의 교리를 다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진짜 죄사함 받는 것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죄사함의 교리를 다 알아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교리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날듯이 뛰면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의 기쁨과 희락과 충만 속에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광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좀 열정을 가지고 신앙에 좀 미친 사람을 향해서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자여,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내가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까? 절제가 됩니까?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서요. 내가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점잖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랑은 모든 논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너는 왜 도대체 그 남자를 사랑하니? 볼 게 뭐가 있니? 눈에 뭐가 끼면은 곰보도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너 왜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지라도 눈에 끼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멋져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없죠? 심지어 그렇게 날뛰는 사람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감히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향해서 광신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옳은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운명을 당하셨고 모든 사도들도 그런 운명을 당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으로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보십시다. 내가 이론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악보를 공부하고 악기를 다 연구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케스트라 앞에서 오케스트라를 듣는 거하고 앉아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빵 터질 때 온몸에 쏟아지는 닭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이 미쳐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육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보혜자 성령이 내 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보혜자 성령은 하나님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보혜자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머리로 들어오면은 내 머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실제로 우리들 속에 그것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가짜로 말고 이론 말고 사변 말고 논리 말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은 요한복음만 제대로 공부해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자연인에게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들어간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실제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먼 출장을 갔습니다. 외국에서 6개월, 7개월 출장을 갔습니다. 가끔 비디오에 보면, 인터넷 비디오 보면, 영상을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빠가 아프간이나 이런 중동에 파견받았다가 몰래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내미는 또는 그 아내는 절대로 그 상상도 못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거야.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의 얼굴을 봤습니까? 그때 그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까? 우린 왜 주님 만났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왜 냉랭할까요?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평생을 불렀던 그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친정어머니 말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1년에 몇 차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주죠. 우리 주님은 그건 압니다. 그래서 너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헌금을 하면서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는 정대우 목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모든 걸 주었다. 근데 너희는 날 왜 무엇을 주느냐? 심지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기독교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인격적인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아버지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라는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병정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갈라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자신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과 진리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제자는 그것 때문에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유치원생이에요.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두고 나는 암이 걸려 죽습니다. 이제 나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 조그만 이 아이를 이 세상에다 두고 죽을 걸 생각하니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딸한테, 애야, 이 엄마 사진을 너 품에 간직하고 있다가 엄마가 보고 싶은 이 사진을 보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딸아, 내가 죽는데 다음 주까지 다시 올 거야. 다음 주에 네 마음속에 내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간 다음에 곧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억지로 띄워놓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말미암아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반모섬에 유배를 갈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2000년 전에 그 계셨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던지고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끝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뛸듯이 뛸듯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랑 앞에서 너무 이성적이고 사랑 앞에서 너무 논리적이면 저는 의심합니다.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낀 그때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 과일 많으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14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아멘. 16장 15절 15절 16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셨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거.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바로 성경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싸우지 않는다면 싸우지 맙시다. 독사굴에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그 나라가 오면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일대에 참된 청교도 교회를 보려면 삼성제로 가봐라, 그런 소문이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참된 신앙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럼 성령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